채널A 예능 강철부대2가 첫 방송 이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이 출연진의 노출이 지나치다는 따가운 반응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채널A에는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컨셉의 밀리터리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2가 방송됐는데요. 이날 방송은 최고 시청률 6.2%를 기록하는 등 시작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에서 참가자 32명은 참호격투를 벌였죠.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서 상의를 탈의한 참가자들은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장면이 나왔죠. 추위에 떨면서 상의를 탈의하는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잡혀 전파를 탔는데요. 이들이 상의를 벗을 때마다 카메라는 노골적으로 신체 부위를 비춰줬으며 상의 탈의를 완료한 채 일렬로 서서 대기하는 다소 과학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철부대2는 출연자들의 모습에 키와 몸무게 등을 자막으로 넣기도 하고 진행자들이 연신 소리를 지르며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이 전파를 탄 후 일부 시청자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노출이 지나치다, 너무 노골적으로 출연자들의 외모를 부각시켜서 불편하다 라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일부 네티즌들은 공상 걸리겠다, 과학적이다, 클로즈업과 슬로우 모션이 남자 성 상품화다, 남녀 바뀌었으면 난리 났을 노출, 재밌는데 노출 강조 좀 불편하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죠. 이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사전 동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내는 이들은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 프로그램 취지 좀 보고 오길, 출연진들 시즌 1 보고 왔을 텐데 뭐가 문제지? 라는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